유스티노 성인은 100년 무렵 팔레스티나 나블루스의 그리스계 가정에서 태어났다.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로 그리스 철학에 몰두하던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 교회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입교하여 신앙의 설교자로 활동하였다. 성인은 에페소에서 유다인 트리폰과 종교 토론을 하고 이를 토대로 트리폰과 나눈 대화를 저술하였으며 로마 황제와 원로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변호하는 책도 편했다. 로마에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기도 한 성인은 165년 무렵 다른 6명의 동료와 함께 순교하였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 성 유스티누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저들, 그 교만한 자들이 저를 잡으려 구렁을 팠나이다. 그러나 저는 임금들 앞에서 당신의 법을 말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리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순교자 유스티노에게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그릿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참된 믿음을 굳게 지켜 나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유다서 1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의심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해 주십시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에 닿아 더러워진 소고까지 미워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당신의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나서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하느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창조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앞으로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어렸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있을까? 나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의도한 것은 아닌데 그냥 생각이 들었고 그 답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답을 찾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답을 찾아서 지금은 수도자가 되었고 어렸을 때부터 줄곧 따라다니던 질문에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은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온 것인가는 명백합니다. 나는 김성준이고 아빠, 엄마의 아들이고 가족의 구성원이고 형들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더 있을 것 같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적으로 그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제는 그 답을 더 이상 찾지는 않고 제가 찾은 답을 향해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축하는 유스티노 교부의 축제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유스티노 교부는 그리스 문화 안에서 나고 자라면서 철학에 심취하였다고 합니다. 철학은 결국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살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서 앎을 찾는 곧 지혜를 찾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스티노 성인이 계속적으로 철학을 추구하였다는 것은 진정한 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철학적 삶의 여정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장막처럼 가리어 시원하게 그 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학을 파고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인간 존재로서 잘 사는 것과 그 완성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계속적으로 철학을 추구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유스티노 성인이 그리스도 신앙과 만나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확신이란 답이겠습니다. 그것은 진짜 지혜이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교부는 이분에게서만 참된 행복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앙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유다인들, 특히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와 원로들은 예수님의 권한을 계속적으로 문제 삼습니다. 명백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고 하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처하고 또 그 밖의 언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한을 계속적으로 문제 삼는 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에 관한 답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신문 중에 당신의 나라와 연관되는 권한으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권한의 개념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라에서 권한, 곧 진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배적인 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나에 관한 진리, 곧 내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첫 번째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스티노 성인을 경축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의 증언은
성인에 의해서 또다시 참되다는 것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가 권고하는 것과 같이 믿음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여기에 있고 하느님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가 바로 참되기에 예수님께서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가꾸어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유스티노가 굳건히 지켜낸 이 신비에 저희도 합당히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의 찬미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성인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으로 놀라우신 사랑을 드러내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순교자들에게 불같은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흠숭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노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복된 순교자 유스티노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Thank you.